안녕하세요. 호미 씨의 정원입니다. 제법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죠. 오늘은 나무를 쉽게 삽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우선 삽목이란 식물의 가지나 잎 등을 꺾거나 잘라 흙에 꽂아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을 뜻해요. 또 하나의 식물이 자라는 거죠. 지금 보시는 나무들은 작년부터 올 2월까지 삽목해 놓은 것이에요. 온실이 있어 겨울에도 삽목이 가능하답니다. 오늘 삽목할 명자나무입니다.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예요. 먼저 명자나무 가지를 잘라 볼게요. 보시는 것처럼 약 5c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. 나무는 다시 자라니 아까워하지 말고 가감히 잘라주세요. 잘라낸 가지는 가지 눈 아래 약 0.5cm 정도 남기고 한 번 더 잘라주세요. 윗부분은 가지 눈 기준 1cm 정도 남기고 잘라내줍니다. 이제 물에 20분 정도 담가주세요. 물에 불릴 동안 화분을 준비해 봅시다. 삽목을 할 때 흙은 녹소토, 적옥토, 동생사, 질서 총 4가지를 섞어주는데요. 비율은 1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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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집에서 구할 수 있는 페트병에 삽목을 할 거예요. 헷갈리지 않게 이름표도 적어주고요. 가볍게 물을 살짝만 적셔줍니다. 페트병은 이렇게 칼집을 내어 사용하시면 물도 잘 빠지고 흙도 안 새어 나간답니다. 이건 루톤이라는 밝은 촉진제인데요. 뿌리를 잘 내리게 도와준답니다. 가루를 살짝 덜어내어 밑부분에 콕콕 찍어 발라주시고 다시 20분을 기다려주세요. 2월에 삽목한 명자입니다. 밑에를 보시면 뿌리가 잘 내려있죠. 페트병에 삽목을 하는 이유는
뿌리가 내리는 모습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새 줄기도 올라오고 있고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삽목이 가장 잘 되는 시기는 3월에서 4월경이나 6월 초순이지만 경우에 따라 장마 시기에 잘 되기도 한답니다. 온도는 20도 내외가 가장 좋고요. 자, 다시 삽목을 해볼까요? 웃돈을 바른 가지를 흙에 하나씩 꽂아줍니다. 가지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깊이면 돼요.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식물 활력소를 물 1리터 기준 10ml 정도를 희석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뿌려주시면 좋습니다. 오늘 영상도 정원을 가꾸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